자, 또 이어서 보겠는데요. 자, 이제 금방 수리권자를 체크했는데, 42페이지 가로 1번, 광역 도시의 수리권자 있죠? 거기다 중요표. 그걸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하게 경우수에 따라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는가, 이걸 좀잘 읽어두셔야 돼요. 자, 같이 봅니다. 수리권자에서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된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있죠? 이거 꼭 읽어두실 거. 그리고 밑에 도사가 도호 관할에 따라 광역 개권을 시행한 경우, 그거 밑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꼭 읽어두셔야 돼요. 이제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꼭 읽어두실 것, 꼼꼼하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이렇게 광역 개권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가?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을 보면은 2번. 광역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 중그 광역 개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 방향에 따라 체크. 정책 방향이니까 이건 그 현재에 따라 확정한 건 아닙니다. 정책 계획서로서 짜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가?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 개권이 어디를 내파하는 장소인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다라는 공간 구조를 정확히 밝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광역 개권의 공간 구조와 각각의 지역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 개권 안에 산과 들판과 냇가가 있을 건데요. 이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려면 연결성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절시키면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바로 산과 들판과 냇가가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 이걸 녹지관리 체계라 합니다. 이런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 개권 내 환경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녹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라는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해야 돼요. 세 번째, 이 광역 개권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 뭐 도로면 도로, 그 다음에 철도면 철도, 이런 것들, 이렇게 둘 이상 지자체 걸치는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하죠. 그리고 여기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성 하나 설치해서 같이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것들을 광역시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역시설 배치와 설치와 그리고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정책 내용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뼈한 경관이 있다면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라는 경관계획도 꼭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광역 개권 안에 들어가는 교통, 물류, 유통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 개권의 문화, 여가 공간, 재해를 예방하는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 계획 짤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책 방향은 구현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 청산을 담아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추진합니까? 우리 일반 사인들,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죠. 행정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들이 정책 추진자인데, 그네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라고 하는 자들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사, 시장수는 4년 하면 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로 바뀌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책 추진자들, 바뀔 때마다 정책을 마음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이 국토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자가 설령 도중에 바뀐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국토가 모양새 있게 탄생되도록 하고자 이 광역 도시계 짜지는 것입니다. 고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들어있는 이 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누구를 구속시키고자 만드냐, 이런 행정청을 구속시켜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서에 들어있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정책은 아직 현지에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 효력이 없는 것이죠.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 정책 계획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정책 추진자인 국장모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을 대내적으로 구속을 시켜버리자 해서 만들어진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행정계획 중에서도 이네들이 짭니다요. 이네들이 실권자인데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와 짜는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이런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고요. 이 행정계획 중에서도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행정청에게만 효력을 갖게 되는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비구속적 행정계라 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계획이 구속력을 갖게 되면 구속적 행정계를 한데, 우리 일반 국민들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우리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오직 행정청을 향해서만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정계라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학자들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내용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처벌성이 없습니다. 사익을 침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시행으로 나의 사익이 침해되었습니다. 침해된 사익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고로 이 계획을 무효화, 취소화 시켜주세요라고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처분성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인 것을 행정쟁송이라 하는데, 쟁자가 다툴쟁이에요. 이런 송사 제도를 동원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 것을 행정쟁송을 하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 내용이 가로 4번에 써졌습니다. 광역도시 성격 비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쟁송 대상은 아니다. 이 정도 받으시고, 그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참고요. 가로 3번은 좀 받으세요. 가로 3번 보면 이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광역도시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주느냐, 기준은 국토총괄 대장이요, 국토총괄관리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수립하세요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자는, 기준을 정해준 자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가로 3번 광역도시의 수립기준 해가지고 광역도시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정도를 딱 받으세요. 이 공법을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을 공부를 하게 되고 잡아야 되는데요, 그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기준만은 다 누가 정해주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다 정해준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정도만 딱 보면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44페이지 첫째 줄, 일반 국민은 광역 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하기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 도시 수립 절차에서 기초사, 전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동그란 1번, 광역 도시 수립권자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정수는 이 계획 수립 변경을 하면 마지막에 기초조사를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한다 그다 밑줄 하여한다 그 말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걸 조사하느냐, 미리 인구와 몇 명 살고 있는가, 경제, 사회문화, 토지용상, 환경, 교통, 주택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약자로 기초조사합니다. 필수적이다. 기초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받으시고 동그라미 니은으로 가서 기초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해가지고요. 니은을 좀 체크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정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밑에 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며 구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로 가셔서 공청회 1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청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하고 의견 제시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받으시고요. 2번, 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그 밑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회상 미리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를 일회상 공고를 해줘야 된다. 3번, 공청회는 광역회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광역회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거기다 받으시고, 거기도 받으시고. 자, 지금 인천 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하나의 광역으로 지정되어진다.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때 광역회권을 지정하게 될 때 공청회를 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광역회권 단위로 서울특별시 뭐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개최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을 편의로 해서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누가 회의를 주재하느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정수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이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주재했다 체크.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에서 동그라 1번,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시도사에게 광역도시관을 송부해서 시도사가 그 건을 가지고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가? 30일 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가셔서 가로 1번, 광역회권의 승인 확정이 나와있죠. 동그라미 보면 국토교통부장 인접한 둘리상 시도에 걸쳐 광역을 지정한 경우 시도사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오른쪽 표에 넘으셔서 3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 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 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이때 협의했다 동안 누가하고 협의하는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자. 그리고 중앙도시는 심하신다. 중앙에 따도 암시세요. 협의 요청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며칠에 의견 제시하는가? 30일. 4번.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는 바로 협의가 졌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하나 보내주고 송부해주고, 시도사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주면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시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신청 받아서 승인을 했던, 자기가 직접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해가지고 나갈 때는 자기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 또 열람을 시켜준 게 아닙니다. 도우사에게, 시도사에게 송부를 해주죠. 시도사에게. 여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를 승인신청 받아서 승인을 했던, 자기가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했던, 그걸 직접 자기가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우리에게 열람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이런 시도사에게 송부를 해준단 말입니다. 송부를 해주면 송받았던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가 자기들 지자체에서 받은 공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경기도보가 있어요. 그걸 공보라 하는데, 공보했다 큰 줄기를 게재해서 공고하고요, 그 계획서의 전체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그걸 열람이라 합니다. 열람을 이렇게 제공하죠. 34. 이 공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장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시도사에게 송부해주면 받아서 시도사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준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도우사가 나와있죠. 똑같습니다. 여기 충남 도우사가 자기 도후에 내했다가 광역개권 지정해가지고 이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승인신청해가지고 도의사가 승인신청 받아서 승인을 했던, 도의사가 직접 수립을 해서 확정했던 그 건도 역시 다시 송부해줘요. 시장,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시, 군에서 발행한 공보가 있어요. 공보했다 계좌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이 도우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장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에 도우사는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장, 중앙장, 국토교통장에게 그리고 시장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하고, 관계서를 받은 시장수는 시군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고 열람, 그것도 체크하고, 공고 열람은 도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구나. 시장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우수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조직이 나와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이렇게 협의해서 수립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바로 시도사가 공동 수립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시정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조정 시정하냐? 광역개권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누가 지정했습니까? 국장이었죠? 그때 단독으로 공동으로 조정 시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로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 광역개권이 만약 도의사가 같은 도의회 속에서 지정했다면 시정수. 그네들은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냐면 공동으로 체크, 단독, 공동이나 단독으로
이 시도사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시 경기도사 이네들은 국토교통부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가 정했던 이 아산시장 천안시장 홍성수는 충남도사한테 이렇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할 때 이 시도사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역시 시장수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다 조정신청 가능하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단독 조정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고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등을 반영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가로 4번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가 나면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에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보시죠.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을 해주게 될 때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 등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주게 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되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 밑에 심화 보면 핵심 체크에서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아까 광역도시 수립 절차상 기초조사가 있었고 기초조사할 때 얻어낸 여러 가지 정보 그 정보를 기초사 정보라고 했죠. 기초사 정보체를 구체해서 운영하고요.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반영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수립 단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광역도시는 없다라는 거. 자, 49필 보시면 광역도시 수립 절차표가 있는데요. 기초사 필수로 해야 된다. 공청회도 필수로 해야 된다.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될 때 관계 시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의회에서는 30 의견 지시. 시도사 수립할 때는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 청취. 그리고 30 의견 지시죠. 만약 국토교통부장이 수립을 하게 될 때는 광역도시안을 만들어서 시도사에 보내면 시도사 시도의회 시장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국토교통부장한테 올려 바칩니다. 그리고 수립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 하죠. 그러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리고 시도사가 광역도시 지정일부터 3년에 국장한테 승인한다. 시장수도 광역개권 지정일부터 지정했던 도지사한테 3년 승인하면 승인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내기 전에 협심해서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은 중앙행정권한장과 협의하고요. 중앙도시심을 쳐서 승인 또는 확정해서 다시 시도사에 그 등을 송부하면 시도사 받아서 공부에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시가 마무리 짓죠. 도사의 경우는 바로 승인청을 시장수한테 받았다면 관계행정권한장과 협의를 치고 지방도시심을 쳐서 승인 또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게 될 때 역시 협의를 주심을 쳐서 확정 확정했다면 자기가 직접 공과 열람시킨 게 아니고 시장 또는 군사한테 송부, 송받았던 시장수가 공부했다 공고하고 30상 일반한테 열람시킨 마음을 짓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공청의 필수적이다, 기초사 필수적이다 이런 걸 꼭 봐주시고요. 승인권자, 수립권자를 꼭 비교하시고 공고 열람은 누가 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2번 하나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9회 때 나왔던 건데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개권 변경을 요청할 수도 맞습니다.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죠.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개권을 시행할 수도 맞죠. 3번 국가기관과 관련된 광역도시시설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시설권은 국토교통부냐 맞고 4번 광역개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개권을 시행한다 틀렸죠. 광역개권 지정은 오직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했다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했다 지정할 때는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4번은 광역개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것은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그 말을 줘야 되죠. 관할 시도사 공동으로 그 말 대신에 그저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개권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너무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미리 공천으로서 주민과 관계청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렸나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하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